신지현, 잘 보고 있지? 자, 57번. 이거 중이에요? 어? 아니야. 녹화된 거니까, 어쨌든. 응. 자, 57번입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했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가 몇점 얼마 얼마냐라는 게 중요하겠지, 일단. 그치? 만약에 3점 얼마 얼마면 당연히 3이 될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판단하기가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얘를 어떻게 판단하자? 60에 뭐분의 뭘로 보는, n분의 뭘로 보는 거야? 1로 보는 거지. 그쵸? 자,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갖다가 fn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f, 자, e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f2라는 거는 뭐냐면, n자리에 누가 들어가, e가 들어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e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60에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얘는 뭐, e 같은 경우는 우리가 루트 60이라고 바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치? 결론적으로, 루트 60은 몇점 얼마 얼마냐?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지. 몇점 얼마 얼마입니까? 뭐, 49보다는 작고, 크고, 그 다음에 64보다는 뭐 하니까? 작으니까 7점 얼마 얼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응.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거는 제곱해서 이거의 앞뒤를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그러면은 뭐 제곱하면 49가 있고 64가 있는 거 아니야? 제곱수로 보니까. 제곱수로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는 7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니? 8이잖아요? 그러면 7점 얼마 얼마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7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되냐? 7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F3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오면 3이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에.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6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고 작고를 따지면 된다고. 세제곱. 세제곱이 뭐가 있어, 얘들아? 3 세제곱이 얼마예요? 그렇죠, 27이죠, 3 세제곱이. 3 세제곱, 27. 4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64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가 27이고 얘가 64고 나는 얼마고? 62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3점 얼마 얼마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중에 가장 큰 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선생님 이걸 10까지 다 해야 됩니까? 수학은 항상 그렇진 않아. 몇개 해보면은 규칙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싸그리가 뭉쳐서 얼마 특정한 값을 갖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좀만 참고해 보세요. 자, 이제는 4야, 4. 4는 얘가 이거잖아, 이거. 그럼 우리 항상 뭐 생각한다고? 무언가의 4제곱이 60보다 작게 된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은 어차피 몇개 없잖아. 이 4제곱이면 얼마야? 그치, 16이지. 자, 이 4제곱 있을 것이고, 3 4제곱은 얼마야? 81이지. 그러면 당연히 60은 여기 사이에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2점 얼마 얼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4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5제곱. 5제곱일 때는 2가 이제 5제곱이 되더라도 어차피 뭡니까? 여기는 이제 이미 이제 뭐 넘어섰잖아. 그치? 2의 5제곱이 얼마야? 32가 되겠지. 32가 되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F 누구도? F5도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치? 32니까. 그러면 F6은? 자, 여기 이제 F6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6제곱이면은, 이거의 6제곱이 중요한 거야. 항상 이게 6제곱. 그럼 이 6제곱은 얼마야? 64죠. 그러면은, 그럼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지. 아, 그럼 2의 6제곱보다도 60은 작단 얘기야. 그럼 뭐 1의 6제곱은 해봤자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너는 1점 얼마 얼마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F6부터 F10까지는 당연히 다 보겠어. 어차피 1에 뭐 10제곱 해도 1이니까, 그치? 근데 뭐 2에 10제곱 하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이 사이 값이니까 1점 얼마 얼마라는 값을 감안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6부터 10까지는 모두 다 뭐가 되는 거니? 얘는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셨죠? 그럼 F2가 7이니까 7은 하나가 있는 거고, F3은 3이니까 3도 하나가 있고, 4는 4, 5두개 있었죠? 4가 될 것이고, 6에서 10까지, 뭐, 1이니까 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19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빈출 문제라고 써 있잖아, 얘들아. 빈출 문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수가 있어도 무조건 익히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고쟁이가, 선생님이 고쟁이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고쟁이가 이투수에서 만든 건데,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있는 한 뭐 전국에 있는 어쨌든 한 500여 개 학교들의 문제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중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만 추리고 추린 거야,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학교 내신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고, 빈출이라는 거는 거의 뭐 반 이상 학교에서 나온 문제들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거의 우리 학교도 거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지. 그러니까 빈출 써 있는 거는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자, 갑니다. 이거는 이 얘기만 정확하게 니네가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된다라는 이 말 뜻이 뭐야? 1을 n제곱하면 어떤 자연수가? 그치, 그치, 그 얘기야. 그거야. 그게 핵심이야. 봐봐. A가, 자, B의 n제곱근이다. A가 B의 n제곱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를 뭐 하면? n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B가 된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A가 B의 뭐 세제곱근이다. 세제곱근이다. 그러면 A를 세제곱하면은 B가 된다, 이 말이라고. 아시겠죠? A가 B의 N제곱근이다. 무슨 말? A에다가 N제곱을 하면 B가 된다, 이 말이라고.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것이 어떤 자연수, 어떤 자연수는 뭐 큰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거의 n제곱근이 되도록. 그럼 여기다가 뭐 한다는 얘기니? n제곱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 이 친구부터 뭐 해줘야 되겠어? 정리해줘야 되겠지. 그럼 안에 있는 친구가 얼마야, 안에 있는 친구가? 5, 1,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5의 2분의 3이 되겠지. 맞아요? 2분의 3. 이거에 뭐가 되는 거니? 6분의 1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5에 2분의 5, 2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최종적으로 5에 1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뭐 해주면? n제곱을 해주면 네가 뭐가 된다고? 어떤 자연수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자연수가 되는 조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밑과 지수가 모두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자연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밑은 이미 자연수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얘가 12분의 5 곱하기 n, 이게 뭐가 되면 된다고? 자연수가 되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럼 뭐 당연히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이라는 게 뭐가 되면 돼? 12의 배수가 되면은 게임은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얘를 누가 해결해줄 수가 없잖아. 분자 해결 못하잖아, 기하학이니까. 그러니까는 2에서 200 사이에 있는 12의 배수가 몇 개냐,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답은 16개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문제야. 괜찮죠?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한 말의 정확한 의미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야. 그냥 안에 정리해서 이렇게만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됐죠? 이렇게 쉬운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약간 그냥 개념성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68번은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6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1부터 100까지라고 했고요. B는 1부터 8까지라고 했네요. 두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이것이 자연수가 되도록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를 일단 우리가 먼저 뭐 하자는 얘기야? 일단은 뭐 바꾸자. 루트 없이. 그러면 A의 6분의 뭐가 되겠어?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 친구가 이제 자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지금 보니까 범위가 1부터 100까지니까 얘는 이미 자연수야. 그치? 그럼 내가 뭐 특별하게 신경 쓸 게 없죠. 누구만 신경 쓰면 됩니까? 여기 있는 얘를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네. 그렇지? 자, B는 1부터 8까지야. 이렇게 얘들아, A, B가 모두 다 자연수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때
자연수라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야, 이게.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라는 건 그런 종류가 뭐 하라는 얘기야? 어떤 식이 깔끔하게 뭔가를 딱 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1, 2 집어 넣으면서 규칙을 찾든지, 아니면은, 그거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직접 계산하라 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연수라는 의미는 뭐라고 얘들아? 뭔가 그냥 직접 대입해서 풀라는 문제야. 그 문제 뜻이 그냥. 특히 수열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봐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A는 지금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봐봐. B가. 자 그럼 네 생각을 해보자. B를 갖다가 B가 1부터 8까지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B를 1부터 8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겠지. 그래 안 그래? 뭐 어쩔 수 없잖아. 그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이 B라는 게 이 6이라는 친구하고의 기약관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B가 이제 6하고 기약관계랑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지. 어떤 것들이 있겠어? 1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짝수는 무조건 다 기약관계가 아니겠죠. 그러면 2는 안 되고 3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5 이렇게 또 7 8은 안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B가 만약에 1, 5, 7이야 그럼 얘네들은 모두 다 뭐 하다는 얘기야? 똑같은 결과를 갖는다는 거야. 어차피 기약관계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1, 5, 7이면 A라는 친구가 얘는 절대 이런 얘기잖아. 만약에 B가 5라고 하면 A의 6분의 5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는 얘기니까 A 자체가 너는 이미 해결될 수가 없잖아. B는. 그러니까 A가 얘를 뭐 해야 돼? 해결해줘야 돼. 그럼 A가 해결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A가 6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1에서 100까지 사이 A가 6제곱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자 1 안 됩니까? 왜 2부터 얘기하지? 어? A자 1 그래 안 그래? 또 뭐도 가능해? 2. 2도 가능하겠지. 그래 안 그래? 3은 6제곱하면 729니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개만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뭐야? A가 1, 5, 7일 때 이런 식의 상황이 됐을 때 A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지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러면 처리해야 되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 1, 5, 7이 어떤 기약관계일 때는 얘가 그냥 6개를 모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2개씩 3개 몇 개? 6가지의 순서상이 나올 수가 있겠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B라는 친구가 첫 번째고요. B라는 친구가 자 얘가 3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짝수들 그냥 뭐 B가 2라든지 B가 만약에 2여봐 그럼 3분의 1이지. 그러니까는 얘가 3이 되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들 설명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가도 상관없어. 그냥 처음에 1 넣어봤어. 1 넣어보니까 이런 거는 알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B에다가 2 넣어봐. 2는 뭐 어떻게 돼? 2 넣으면 3분의 1이잖아. 맞죠? 3분의 1이면 밑에 있는 3을 A가 해결해야 되겠지? 그럼 A가 이제 뭐가 돼야 돼? 자기 스스로 세제곱이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세제곱이 되려면 이런 얘기야. A의 6분의 2니까 A의 3분의 1.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A 자체가 무언가의 세제곱의 형태가 돼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자연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그 얘기지. 어떤 것들이 있겠어? A는 그치? 1 있고 2 있고 3 있고 4도 가능하겠지. 4의 세제곱이 64니까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거니? 4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괜찮죠?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B가 3이야. B가 3이면 2분의 1이지. A는 뭐가 된다고? 2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 자체가 뭐가 되면 된다고? 무언가의 제곱 형태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가능한 것들은 바로 뭐냐? A는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겠죠. 이해되고 있죠? 네. 얘는 4개, 얘는 10개. 자, 그 다음에 B가 4야.
B가 4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다가 4를 올리면 3분의 2잖아. 그래, 안 그래? 3분의 2잖아. 오케이? 3분의 2면 A가 누구 해결해야 돼? 3개 해결해야 되겠지?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얘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3분의 2가 된다고, 3분의 2가. 그럼 어차피 얘를 누가 해결해야 돼? A 자체가 해결해야 되니까 A가 3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B4는 일로 돌아버리면 되는 거야. 수영이 이해되니? 자, B5는 5는 했고, 6. B가 6이면. B가 6이면 그냥 1이잖아. 그렇지? 그럼 A는 다 가능하겠지, 전체가. A는 1부터 100까지 100개가 다 가능하겠죠, 이때는. 7은 했죠? 그럼 8은? 8 들어가면 뭐가 3분의 4가 되겠지. 맞아요? 3분의 3이 또 누구한테 해당돼? 여기에 해당되겠지, 여기. 8. 이렇게. 그러니까 A가 6제곱이 돼야 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있고, 결론은 이거야. A가 3제곱이 돼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가 있고, A가 제곱이 돼야 되는 경우는 이거 하나 있고, A가 그냥 아무런 형태도 되지 않으면 되게 1제곱 형태면 되는 게 이거 하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따져보면은 일단은 얘네들은 6개이고, 4개인데 3개니까 곱하기 뭐 하면? 3 하면은 12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3 하나인데 이거니까 이쪽에서는 10개가 최종적인 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0개가 최종적인 개수가 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친이 개수들만 다 모아하면 되겠어? 더하면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28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풀 응. 때요. 잘 듣고 있니, 신? 자. 여러분도 혹시 안 나오게 되세요? 이름 많이 불러줄게요. 자, 지현이가 물어본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풀기는 했었어도 조금 이렇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자, 쌤이 이렇게 얘기해줄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보세요. 그냥,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친구를 한번 봐봐. 자, 얘하고 얘를 보면, 얘를 그냥 A라고 하고, 얘를 그냥 B라고 하는 거야. A하고 B라고 해. 그러니까는 선생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수라는 게 얘들아 그 모습을 그대로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적당히 치워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는 자, 이 문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게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치환해라. 선생님 말인 거야. 치환. 두 번째는 뭐냐? x가 있고 만약에 x에 마이너스 1제곱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가 이런 애들을 뭐 이렇게 a 뭐 어쨌든 여기는 지금 x의 2분의 1제곱이 있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a, 얘를 갖다가 b라고 치환을 할 건데 치환할 건데 두 개가 뭡니까? 역수죠. 우리가 역수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밑과 지수가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게 역수야. 왜? 부호가 마이너스 1이 뭐 하는 거니까 역수 만드는 거니까 지수에서는 그거 빨리 감각 익히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뭐만 알면 되냐? 아, AB의 곱은 1이구나라는 것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 익히시면 되는 거야. 이두 가지만 딱 준비되면 이 문제가 어떻게 선생님 바뀌는지 보여줄게. 잘 보세요. 얘는 뭐냐? 그냥 A 더하기 B가 4라는 얘기야. 아시겠어? 그러면서 AB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A 빼기 B 값 이거 구하라는 말이야. 고등학교 1학년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봐. x가 0에서부터 1 사이라는 얘기는 x는 뭐란 얘기니? 뭐 0에서 1 사이인 값이란 얘기지. 그러면 x하고 얘들아 x분의 1하고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지 x가 0에서부터 1 사이. 니네가 이제 이거 지수함수해서 이제 알아 이제. 그치? 그러니까 x가 0에서 1 사이면 무슨 관계야? 여기야, 역. 역. 아니 여기 아니라 이게 반대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면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거야. 자, 그러면 x하고 x 인버스하고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들아?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보는 거지, 얘를. 구하라는 게 뭐냐, 구하라는 게. 이거잖아, 이거. 이걸 왜 보냐면은, 아, 네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 문제. 지금 이거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만 딱 파악이 되잖아. 그냥 암산 문제야, 이제는. 자, 갑시다, 이제 그러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럼 볼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A 더하기 B는 4가 되고요. A 빼기 B. 근데 너는 음수란 얘기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라고? A, B가 뭐라고 얘들아? 1이란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는 뭐야? 당연히 A-B의 제곱이라는 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 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16-4니까 1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때 되면 풀마 루트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럼 당연히 답이 뭐야? 마이너스 2루트 3. 끝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영역을 바꿔버려. 내가 편적으로 바꿔버리는 거고, 체크해야 될 거, 뭐. X 범위. 얘가 만약에,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 2루트 3이 답이 돼야 되겠지. 근데, X가 이런 범위가 되니까, 그렇지.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기 더 커버리니까. 이거 반드시 체크해서 음수 확인하라고.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나 더 기가 막히게 풀어줄게. 여기 봐봐. 얘들아, 얘하고 이거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거거든. 치환하라고, 제발, 치환.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치환해야 되죠? 당연히, 얘는 뭐 좀 편안하잖아, 그치? 얘가 좀 불편하잖아. 얘는 지금 1이고, 얘는 2분의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냥, 얘를 갖다가 A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B라고 해도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얘도 A 제곱으로, 얘도 A 세제곱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란 얘기야? 5란 얘기야. 그러면서 누가? A, B는 무조건 1이란 얘기지. 그럼 우리 여기서 뭘 안 할 수가 있어요? A 더하기 B값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표준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뭐냐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이거거든. 맞죠? 2분의 1이 A니까 2분의 3이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뭐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인데 AB는 뭐니까?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되겠지. 나는 뭐만 확인하면 끝납니까? 얘만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네, 그냥. 맞죠? 네. 이거잖아, 이거. 내가 필요한 거는 뭐고? 얘가 되는 거고. 그치? 응.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하고 얘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는 A 더하기 B가 필요하니까 얘네를 이용해서 이렇게 A 더하기 B값 구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그러고 나면은 얘는 얼마니까? 5. 얘는 얼마야?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 A 더하기 B의 제곱이 뭐야? 7이 된다는 얘기고, A 더하기 B는 이제 풀 말을 니네가 구현을 해줘야 돼, 그치? 근데 X가 0보다 뭐라 그랬어? 크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X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얘도 양수, 얘도 양수죠. 양수끼리 더한 거니까 당연히 얘는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루트 얼마? 7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7루트 7에서 3루트 7 빼라, 그 얘기지? 답은 뭐가 됩니까? 4루트 7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런 문제 얘들아 지수로 푸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자, 79번 문제고요. fx가 이렇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긴데. 어쨌든 니네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얘들아? 이거 처리해야 되겠지, 그치? ax 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얘하고 상관없이 얘부터 내가 조금 뭔가 뭐 하자 정리하자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AX 곱하고 AX 곱하면 A 뭐가 됩니까? EX 플러스 1분의 AEX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FX라는 거는 얘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F 알파부터 한번 해보면 F 자 알파라는 친구는 여기 알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의 E 알파 더하기 1 분의 A의 E 알파 빼기 1이 뭐가 돼? 2분의 1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런 것도 얘들아 그냥 A 2 알파를 A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보면 얘를 A라고 생각을 빨리빨리 하고 하시는 게 좀 편하다고 계산이 그럼 뭐가 되냐 A 더하기 1분의 A 빼기 1이 2분의 1이니까 곱하고 곱하면 2A 빼기 2가 A 더하기 1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A는 뭐가 되겠어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A라는 게 뭐냐면 A의 2알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의 2알파라는 값이 뭐야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같은 방법으로 F 자 베타야 F 베타는 똑같은 상황이 흘러오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걔를 갖다가 B라고 보자 뭐를? A의 2 베타를 자 B라고 그냥 나는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B 더하기 1분의 B 빼기 1이 3분의 뭐 2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곱하시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3 베타 마이너스 3이 2 베타 플러스 B 넘어가니까 B는 뭐가 돼? 5가 되겠네 뭐가 되냐 3B 빼기 3 2B 플러스 2 아니 A가 3분의 A가 뭐라고? 아 3분의 A 뭐가? 여기 A가 3분의 1 A가 3분의 1 아니야? 3이에요 아 3이구나 아 여기서 나 몰랐는데 미안 얘가 3이네 이렇게 3 여기서 B가 5가 되겠지 그러면 자 B가 5란 얘기고 얘는 바로 뭐냐 A의 E 베타란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파이널 뭐만 구하면 되냐 일단 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이거는 뭐냐면 F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쌤이 조금 띄어서 해볼게요 F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A의 E 베타 E 있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1 분의 A의 2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빼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야? 이게 이름. 자 네. A의 2 베타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 알파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A의 2 알파 분의 A의 2 베타가 되겠지 맞습니까? 마이너스 있으면 음수니까 분모 얘는 분자 그러면 얘는 이거야 그냥 얘가 이거야 얘가 이거 이거 그치? 그럼 뭐야 3분의 5란 얘기잖아 아 3분의 5구나 이런 얘기야 더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3분의 5니까 3분의 5 더하기 1 3분의 5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네 파이널 해보면 잠깐만 3분의 5 더하기 1 3분의 5 여기서도 이거 통분하고만 그러지 말고요 쌤 얘기했죠? 얼마 곱하라고? 3 곱하고 3 곱하면 5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8 이렇게 3 곱하면은 5 빼기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나오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83번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좀 어렵고 약간의 지역적인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 한번 풀어보면 자 얘하고 얘가 지금 같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하고 이거 지금 xy의 이제 3분의 c잖아, 그치? 그러니까 x의 a제곱이 xy의 3분의 c라면 얘들아, 여기 있는 a가 이리로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넘어가면, 일단 선생님 풀고 나서 이제 선생님 배경을 좀 설명해 줄게요. 넘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이거거든? 이거거든? 맞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는 뭐가 되겠어? y는 xy에 b가 넘어가니까 3b분의 c가 돼야 되겠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x가 이거고 y가 이건데 xy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 곱해버려. 두 개 곱하면 xy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가 되겠지. 아니, 얘하고 두 개 곱해야 되겠지. 곱하면 지수는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아니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뭐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겠죠. x가 얘고 y가 얘인데 두 개 곱했어. 두 개 곱했으니까 두 개 곱하라는 거는 밑은 똑같고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3a분의 c 더하기 3b분의 c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조금 편하게 빨리빨리 하려면 3분의 1 묶어내고 해버리면 좀 빠르기는 해. 상관은 없어 어쨌든.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봐. 이거 얘네 계산하면 3ab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3a인데 b만 곱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bc가 되겠네. 이게 bc 더하기, 오케이? 얘는 a만 추가됐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c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는 얘구요. 두 개가 같으니까 여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1이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 1이 되는 거지, 그치? 내가 일단 구하라는 것만 찾아가면 되겠지?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 역수부터 해야 되겠지? 역수부터 하면 그대로 뭐가 되는 거? 1이 되는 거고. 다 똑같고 위에가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2만 곱해주면 되겠죠? 답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이런 거 쌤 하는 거 보면 되게 쉽게 보이거든. 근데 이거 안 돼. 근데요, 원래 저런 문제. 자, 85번 문제를 좀 보시면 이제 가우스가 나왔잖아, 그치 얘들아? 가우스 혹시 이거 여러분들 기억, 이거 아세요? 볼게요. 3.2 더하기 1 이런 거는 가우스는 얘가 정수, 정수지, 정수. 그러니까 가우스 안에 정수가 더해지고 빼고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굳이 정수는 어디에 넣을 필요, 가우스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되니, 안 되니?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맞잖아. 정수를 왜 굳이 가우스에 넣어서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안 그래도 복잡한데, 머리가. 그치? 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더하기 가우스 x 인버스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자, 정리하면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x 인버스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x 인버스 더하기 얼마?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자고 우리는. 됐죠? 그러면은 이 x가 몇 점 얼마 얼마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지.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몇 점 얼마인지 바로 나오니 안 나오니? 얘들아, 얘가 3이면 뭘 생각하라고? 세제곱을 생각하면 된다고. 세제곱해서 45보다 작은 거, 45보다 큰 거, 이렇게. 그럼 세제곱해서 45보다 작은 게 뭐가 있어? 3. 그치, 3의 세제곱이 있고 4의 세제곱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는 3점 얼마 얼마야. 쌤이 이거 연습시켰었더니, 그래서 전에 이거 몇 점 얼마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것만 하면 편하다고, 마음이. 그럼 얘는 얼마라고 해서 3점 얼마 얼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x라는 거는 뭐야? 3에서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가 되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3이지 뭐. 이건 뭐야? 역수잖아. 네. 역수취하면 이거 역수취해주면 되겠죠? 네. 역수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x분의 1, 4분의 1 바뀌는 거 알고 있지? 네. 그래봤자 어차피 뭐야? 0점 얼마 얼마야. 그래봤자 0점 얼마 얼마. 네. 맞습니까? 너는 뭐냐, 무시.
됐어, 안 됐어?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 원칙대로 만들어 가셔도 되고, 그냥 야매로 풀어도 상관은 없고. 원칙대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x하고 x 마이너스, x 인버스를 더하고 3으로 나눈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봐봐. x가 뭐야? 아까도 말했지만, 3, 4잖아. 그치? x 인버스는 뭐야?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두개 더해. 더하는 거다 알죠? 자, 이렇게. 작은 것끼리 더한 게 당연히 제일 작고, 큰 것끼리 더한 게 제일 크겠지. 이건 선생님 원칙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선생님 배추야, 그냥. 이런 거 수학적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뭐 하는 거야?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원칙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x 인버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굳이 막다 계산해야 되잖아. 어쨌든 4분의 뭐가 되겠어? 13 이렇게 되겠고, 얘는 뭐가 되겠어? 3분의 13이 되겠지. 맞아요? 지금 내가 얘가 몇점 얼마인지 그거 하나 알고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3으로 나눠야 되겠지, 3으로.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뭐가 돼? 12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돼? 3이니까 9가 되겠지. 어쨌든 얘도 1점 얼마, 얼마. 얘도 1점 얼마, 얼마. 그쵸? 그러면 얘는 어쨌든 1점 얼마 되겠지, 얘도. 가우스슘 얼마가 되겠어? 1 되겠다. 그치? 3 더하기 1 더하기 3, 7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세 번째 거를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자, 우리는 가우스 x가, 그러니까 x가 얼마인 거 알았냐면 3점 얼마인 거 알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x분의 1은 얼마니? x분의 1은 이거 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0점 얼마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아니, 뭐, 이 정도 느낌은 오지, 이제 알잖아. 두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아, 뭐, 3점 얼마 되든, 지하물이 크더라도 4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아, 얘가 0.999라고 해도, 4점 얼마까지도, 5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이걸 뭘로 나 3으로 나누란 얘기야. 3 나누라고. 그럼 당연히 이거 얼마야? 1점 얼마겠지. 나는 이제 니네들이 조금, 그냥 이렇게 자꾸 해봐. 감각을 익혀보라고. 이게 정확한 값을 지금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가우스는 뭐니, 얘들아? 네가 몇점 얼마인지 알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어, 분명히. 그치? 그럴 때는 정확한 계산으로 해야 돼,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왜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가우스 값이 막두 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 3, 4 이렇게 나올, 1, 2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정확한 값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왜? 이런 게 훨씬 모호하니까. 직관적으로 빠르잖아, 속도가.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선생님 말은. 자, 라스트 마지막. 87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선생님이 질문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항상 이런 식으로 수업할게. 좋아요. 일단 해줄 거 해주고, 나머지 질문 받아주고, 이렇게. 자. 87번 문제 한번 보면. 어쨌든 이 활용 문제는 뭐, 일단 약간은 조금, 이거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을 좀더 가지는 게 좋기는 해요. 활용은 어차피 뭐, 교과서에서 아마 선생님한테 나올 것이고, 활용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지수에도 있고, 로그에도 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용로그 다 이렇게 많거든.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밖에 못 나와. 그렇게 본다면 쌤이 생각할 때는 가장 1순위는 상용로그야, 사실은. 1순위 상용로그, 그 다음이 이제 뭐가 되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지? 자. 문제 보니까 넓이가 432인 직사각형을 축소복사하려고 한다. 출력된 직사각형을 같은 배열로 다시 축소복사한다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뭐, 100, 100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반반하면 어떻게 되겠어? 5, 5 이렇게 되겠지. 또 반반하면 어떻게 되겠어? 뭐, 2.5, 2.5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반씩 한 거잖아. 그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넓이가 432야. 그런데 5번을 했더니
넓이가 뭐가 됐어? 2가 됐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이게 반으로 되는지 3분의 1로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얼마로 되는 그 비율을 그냥 A라고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3분의 2로 줄이는지 반으로 줄이는지 3분의 1로 줄이는지 심지어 뭐 2분의 루트 2로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계산상.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라고 딱 특정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줄이는 축소 배율을 A라고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432에다가 A를 몇 번? 5번 했다는 얘기잖아. 그게 바로 뭐가 되냐?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A5제곱은 뭐가 되냐? 이럴 땐 약분 되겠지. 216이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2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216은 어디서 많이 본 겁니까? 잘 못 봤어요? 이런 거에 이제 감각 있으면 조금 편해. 그러니까 216은 6의 세제곱이에요. 6의 세제곱.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면 6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A라는 친구는 뭐냐? 6분의 1에 뭐가 된다는 얘기니? 5분의 3제곱 하셔도 되고 6에 마이너스 5분의 3제곱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겠지. 항상 누구를 구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냐? A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5번 했을 때 이거야, 3번 했을 때 얼마야 물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니까? 한 번에 해당하는 A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3제곱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 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로 축소 복사 됐을 때는 얼마인지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뭐 432에다가 그쵸? A 세제곱 이거 세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6에 마이너스 5분의 뭐가 되겠어 얘들아? 9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게 지금 이 세제곱이 된 거니까 이거 세제곱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 안 그래? 네가 지금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라고 얘들아? 2 곱하기 6의 몇 제곱이라고? 3제곱이라고. 되니? 네. 432는 곱하기 6의 뭐라고? 마이너스 5분의 9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 곱하기 6의 몇 제곱이 돼? 15에서 9를 빼죠. 5분의 뭐가 됩니까? 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수가 1보다 클 때는 무조건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6 곱하기 6의 5분의 6제곱이 되겠, 아니 1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네.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6의 5분의 1제곱이니까 5제곱근 6 이렇게 마무리해서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일단 마무리를 하고, 자, 숙제는 얘들아 어디까지냐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시간 많이 없어요. 일단은 33쪽까지만 로그 28쪽에서 33쪽까지 해가지고 똑같이 일요일날, 월요일날 수업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밤 12시 안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어요.